안녕하십니까. 롤랜드 아티스트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TD27 모듈의 후면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 패널을 살펴보시면 좌측부터 DC인 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시 포함된 AC 어댑터를 연결하는 곳이고요. 그 어댑터는 롤랜드 PSB-1U라는 제품인데요. 롤랜드 제품들은 롤랜드 순정 PSB-1U 어댑터만 사용하셔야 하고 비슷한 사양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구입한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 외부에서 구입한 어댑터들은 작동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잡음이 일어나거나 점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롤랜드 코리아의 AS 센터에 고장 접수되는 부분들이 이 외부에서 구입한 어댑터를 많이 사용하셔서 고장나는 경우가 절대 다수로 많습니다. 꼭 롤랜드 순정 PSB-1U 제품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코드 후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드를 고정시켜주는 곳인데요. 누가 브이드럼 근처를 걷다가 발에 걸리거나 그랬을 때 어댑터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면 코드 후크에 걸어두시면 갑자기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정말 큰 중요한 작업인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SD카드에 쓰기 작업 같은 걸 할 때 갑자기 전원이 꺼지면 TD27 모듈이 벽돌이 되거나 SD카드도 망가질 위험이 있으니 코드 후크에 꼭 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댑터의 전선이 발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는 말 그대로 전원을 온오프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원 버튼 등을 만질 때 손에 물이 묻으면 감전 위험이 있으니 손에 물이 묻지 않게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손에 묻은 물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 인풋 단자. 제공된 전용 케이블을 끼우고 패드류와 페달들을 연결합니다. 페달류 역시 꼭 롤랜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트리거인 단자 1, 2, 3. 이것은 롤랜드의 디지털 연결용 패드 PD-140DS, CY-18DR 등을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디지털 연결 지원 패드 설정. 디지털 연결용 패드를 디지털 트리거인 단자에 처음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따라 연결한 패드를 어떻게 트리거 인풋에 할당할지 설정합니다. 전용 연결 케이블과 트리거인 단자에 연결한 패드와 같은 트리거 인풋에 할당하면 트리거 인풋 단자와 트리거인 단자에 연결한 패드의 소리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패드의 기능을 할당. 트리거인 단자, AUX3에 연결된 패드 또는 AUX3에 할당한 디지털 연결용 패드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화면이 표시됩니다. 커서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선택한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F3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풋 스위치 패드 컨트롤 화면이 표시됩니다. 커서 버튼으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다이얼로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드럼킷 버튼을 눌러 드럼킷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퀵스타트 가이드 설명입니다. 커서 버튼으로 OK를 선택하고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 버튼으로 설정할 패드를 선택하고 다이얼로 어사인 할당을 설정합니다. 어사인이란 이 패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드를 스네어로 쓸지, 탐으로 쓸지, 라이드로 쓸지, 크래쉬로 쓸지 용도를 골라보는 건데 모델마다 각자 역할이 있기도 합니다. 드럼킷 버튼을 눌러 드럼킷 화면으로 돌아갑니다.